네, 최철환 구단 대 수의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패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네, 지금 이 바둑은 이제 저 패에 대한 그런 공방전이 승부가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패가 정리가 안 된다면 여기 집을 뭐 단순히 짓는 걸로는 이제 여기가 정리가 안 된다면 오히려 이 백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백은 뭔가 이 패를 통해서 깔끔하게 이곳을 좀 이쁘게 막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백이 팻감 공장이라서 이런 형태가 될것 같은데, 근데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수가 수의 선수도 없다고 보는 걸까요? 이 정도는 뭐 거의 굴복이 되는 자리고요. 이 이후에 이제 백이 중요합니다. 네. 네, 웬만한 팻감 다 받아야 돼요. 여기도 받아야 되고요. 여기도 다 받아야 될것 같고요. 네. 그에 비해 뭐 흙은 팻감 쓸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네, 다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일단 제일 확실한 팻감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뭐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지가 좀 있거든요. 이런 데 네. 써서 연타를 하더라도 다음에 살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근데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연타하는 순간 귀가 뭐 확실하게 네. 다 백의 수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팻감부터 쓰고요. 일단 이 팻감 하나는 굴복을 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됩니다. 네. 패에 대한 부담이 흙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곳으로 단수를 쳤고요. 근데 이 폐의 가치가 너무 큰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여기 근데 이제 뭐 승부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아, 이 백감, 아, 이 백감도 받을 수밖에 없겠네. 여기 뚫으면, 뭐, 여기 귀까지 다 다치진 않지만, 여기 자체로 뚫리고 그러면 뭐, 집으로 뭐, 엄청나죠. 여기를 해소한다고 해서 여기를 다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더라도 이미 좀, 조금은 이미 작아진 모습이고요. 네, 웬만하면 흙은 다 받아야 돼요. 버텨야 되는 자리고요. 때렸고요. 네. 뭐 팻감이 없어요. 뭐 지금 뭐 어떤 거를 써도 지금 다 해소할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예, 네, 지금은 여기 뭐 때리면 여기 전체가 다 죽거든요. 그러면 스웨그다는 정말 팻감 쓸 곳이 네. 없어 보이는데요? 네,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수가 있나요? 아, 눌러가서. 뭐 여기는 이제 패는 어차피 많으니까 이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알기 쉽게 이제 여기를 끊게 되면 여기 두 번이 선수이기 때문에 안에서 수가 있나요? 일단 여기 두번 선수 당하게 되면
자체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물론 세수지만 이렇게 다음에 씌워서 둘 수도 있고요. 여기 씌우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여기만 깔끔하게 정리만 되면 여기를 뭐 물론 뭐 다 잡지 않더라도 대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버림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네, 또 일단 때려냈고요. 그것을 교환을 하나요? 근데 지금 두면은 아까 변화도처럼 다 이 뒷공배를 메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아까 하고는 좀 틀려요. 여기 끊게 되면 이제 베개 수가 약간 줄어들어서 아까와 같이 완벽하게 뭐 싸바르는 형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곳을 결행을 하네요. 네, 이 뜻은 뭐 이제 명확해졌죠? 이제 이으면 여기 또 때려서. 네. 근데 이제 한 방에 잡혀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 씌우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여기 씌우게 되면 괜찮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어차피 봉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봉쇄가 돼서 진짜 저 집이 다 된다면은 몇 집인가요? 지금 뭐 지금 완전히 경계선이 안 그어져서 모르겠지만 뭐 엄청난 집이 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개갈 정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이 워낙 도처에 이 집도 뭐 작은 실리가 아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도처에 너무 많아요. 혹도 집이. 네. 그래서 이런 집도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일단 흙도 계속 뭔가 좀 패를 버티는 느낌이에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요. 지금 패를 계속 쓰면서 백으로 하여금 뭔가 좀 악수 패를 좀 써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에는 쓸만한 패감이 사실은 없어요. 다 악수예요, 이런 건. 이건 손해가 되는데요. 다 엄청난 악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못 써요. 여기도 패감이 없고요. 이제 여기를 이제 패감을 써야 되는데 네. 글쎄요, 여기가 이제 이런 것 등이 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아까운 의미도 있어요. 이런 거 쓰게 되면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로에서 이렇게. 나중에 둔다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이렇게 정리가 있겠네요. 되는데 이제 다음 패감을 이렇게 썼을 때 이건 확실치가 않아서 무조건 해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패를 쓰는 과정이 조금은 확실치가 않아서 흙도 일단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백을 어렵게 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최철원 선수는 여기밖에 쓸만한 곳이 안 보이는데요. 다른 곳이 쓸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은. 우선 끼우는 하나는 네. 한 패감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부터 들어가네요. 여기 더 확실한 폐감이 있었네요. 네. 여기는 뭐 안 받으면 여기 끊으면 뭐 전체가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 받아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다르게 이렇게 하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감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 이어야 되고요. 여기 한 폐감 나왔습니다. 네, 이어야겠죠. 확실한 백감을 썼고요. 자, 이제 다시 초철원 구단이 따낼 차례. 패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환 구단 대 저우루이안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저우루이안 구단의 대결. 먼저 두 기사 프로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3년생, 91년생의 기사이고요. 랭킹은 각각 1위, 4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0승 2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질 그 정도의 이 차이는 아닌데요. 뭔가 좀 기풍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연패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상권 기사 간의 상대 전적이라고 보기는 좀 믿기 어려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수 박정환 구단이 우상귀 3-3 침입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방향이 그리로 두는 것이 정수겠죠. 네, 이렇게 두고 뭐 한 칸 뛰거나 젖히거나 네, 두 가지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 칸이 뭐 가장 무난하죠. 많이 쓰이고요. 자, 여기서 100도 이곳을 붙일 수도 있고요. 이곳을 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은 여기 먼저 붙이는 것이 이 형태, 한 칸에서는 많이 두어집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초반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서 손을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큰 자리가 다른 곳에 둘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다시 뭔가 젖힌 거와 비슷하게 환원이 됐죠. 이렇게 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늘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곳을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네. 뭐 이런 곳을 젖혀서 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2배석이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주의 상황에 맞게 둬야 되는데요. 다른 곳에 이제 이곳을 교환을 했네요. 끼우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곳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방비를 했고요. 여기는 역시 여기는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있고 다음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여기가 완생의 형태는 아닙니다. 백이 선수 한 집 정도, 여기 느는 선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 한 집 정도 돼 있고 그 대신 여기에 안형이 좀 있죠. 여기가 약간 돌이 많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한 완생의 형태는 아니에요. 네. 자, 지금 단수를 친 걸로 보아서 저우루이안 구단은 우상기를 정리를 하지 않고 우선은 보류를 해둔 채 다른 쪽을 두어 나갈 것 같네요. 네, 이 교환을 했다는 것은 최소한 미는 정도를 선수로 좀 하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당장 여기를 잡으러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이 워낙 뚫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 3라운드는 저우루이안 구단이 주장전에 등판을 했는데요. 이 전기 2015 시즌에서는 이 속계 많이 등판을 했었습니다. 또 속계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요. 네, 저우루이안 선수. 뭔가 이미지는 좀 장고영 같은데요. 네. 속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저우루이안 구단이 속기전에서 5전 전승입니다. 전승으로 마무리를 아주 잘 했고요. 네. 이 전기 2015 시즌 주장전 성적은 9승 4패였습니다. 주장전도 성적이 좋았네요. 네, 잘해 줬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못 받쳐 준 거예요. 저우루이안 선수를 그러니까 장혜지 선수나 판팅희 선수가 모두 다 세계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역시 두 선수 모두 제가 보기엔 동반 하락세예요. 그래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우루이안 선수가 작년에 잘했어도 두 선수가 못 받쳐줘서 아마 성적이 상위권으로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 저우루이안 구단이 16승 6패, 다승 2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1위가 커제 구단이었고요. 16승이면 뭐 대단하죠. 네. 22판 두는 것 중에서 16판의 승리를 책임졌다는 것은 최고의 기사들만 할 수 있는 성적이고요.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네요. 치받았죠. 네. 네, 물론 이곳에 선수를 했어요. 이곳에 미니까 여기 두어서 백은 완생이 되었고요. 그건 이곳에 밀었기 때문에 중앙이 이제 완벽하게 막히진 않았지만 반은 막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앙에 대한 발언권이 좀 있어졌습니다. 늘어서 사실 이건 느는 수는 상당히 맛이 나쁜 수인데 이제 네. 여기 밀은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일관된 수법인 것 같아요. 이 한 점을 버리지 않겠다. 이제 맛이 나빠도 여기 돌이 기착점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형태에서는 이런 수법은 네. 사실은 좀 두면 안 되는 수법이에요. 상당히 얇아요. 돌 자체가 이제 끊기는 네. 형태고 끊기는 형태도 아주 좀 맛이 나쁜 상태에서 두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배석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수법입니다. 지금 배석은 좀 특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바둑이 뭐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돌들이 이제 어떻게 놓여지는 거에 따라서 네. 이제 음기 음견으로 두는 그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력이 강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네. 네, 그곳을 한번 젖혀놔서 응수를 물어본 다음에 이제 중앙의 약점을 노려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모양이 이제 딱 보기에 맛이 나쁘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양이 좀 환원을 시켜 보면 여기 이제 화점이 아니라 네. 이 소목이었고요. 네. 여기를 이제 한 칸 걸치고 여기를 붙여서 여기 귀를 붙이고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두고 네. 이걸 단수치고 막은 그런 정석 형태가 있거든요. 그 형태랑 좀 비슷하네요. 또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또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뭐 둘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초반에. 네. 그렇게 보면 하나의 정석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에서는 여기 젖혀 있는 교환은 배기 안 하겠죠. 오히려 여기를 먼저 끊고
교환을 안한 상태에서 중앙을 움직이거나 하겠죠. 근데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백이 귀에서 깔끔하게 살면서 중앙 싸움은 이제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네.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 이제 역으로 흑에게 한 점 끊기게 되면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미리 교환을 해두었고요. 선수의 자리입니다. 네. 아, 특이하게 하나 끊어놓고 이을 생각인 건가요? 보통은 교환하지 않는 건데요. 그냥 이으면 나중에 끊었을 때 흙 두 점을 줘버릴까 봐 미리 끊어두는 건가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일반적인 형태의 그 수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 모양 자체가 사실 이수로 인해서 그냥 악수예요. 여기가 없으면 이제 붙이는 수가 되거든요. 아... 이수로 인해서 여기 보면 붙이는 수는 뭐 물론 있지만 이건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맛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맛이 뭐 당장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물론 맛은 여기 뭐 여기 넣는 거 선수되고 뭐. 있어요 맛은 좀 근데 뭐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일단은 손해인 자리고요. 여기를 둠으로 인해서 백이 흑이 다음에 이곳을 때리게 되면 이 자체도 약간 악수고요. 원래 혹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기 먹여치는 수는 악수죠. 돌이 먹여치는 수가 아니라 돌이 여기에 단수 쳐져 있어야 되겠죠. 아. 이렇게 돼 있어야 네. 돼요. 그래야 중앙 쪽으로 여기 미는 거 듣죠. 네 힘이 달라지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등이 약수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여기 넣는 거 이 맛은 상당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는 뭐 여기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두 번까지 가능하죠. 네, 여기 뭐 근데 여기 받아주고 싶은 생각은 또 들지 않습니다. 네. 좋은 자리예요. 역으로 백이 한 칸으로 두었다고 딱 보면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네. 딱 대세점이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가 막혀져 있어야 다음에 흙이 이런 식으로 또 눌러왔을 때 여기 그림이 아주 좋아지죠. 자, 여기서 흙 한 점까지 있습니다. 백에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냥 막았다면 깔끔히 중앙을 막을 수는 있지만 요 한 점 네. 잡히는 것이 아주 좀 싱거워요. 선수로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못 나온다라는 뜻인데요. 묘수인가요? 특이한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가 당장은 이렇게 두면 여기를 집혀서 끊겠다는 뜻이에요. 축이 안 되죠? 네. 축이 안 되니까 당장은 백이 좀 무리라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물어본 수는 이제 여기 두는 여야에 따라서 여기를 나가는 것을 보든지 안에서 사는 것을 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늘었고요. 이제 나가는 게 하나 교환을 해두고 자 그러고 나갔는데요. 이제 나가는 수가 약점이 생겼다는 뜻인 건가요? 약점 이 교환이 득이라는 판단이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고 여기까지 돼요. 근데 요 교환은 확실히 득이네요. 여기 끊는 게 되거든요. 네. 이으면 여기 있는 것도 선수고요. 그러면 여기를 하나 받아야. 근데 여기가 흙이 완벽하지도 않네요. 일단 받고 여기를 추궁하게 되면 물론 이 흙은 살겠지만 여기 백도 같이 살 것 같아요. 이 흙이 약해서 근데 수상전도 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흙도 가만히 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았다면은 끊기는 약점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수요. 네. 막는 수요. 막았다면 또 백의 응수도 달라졌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막는 수도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막으면 여기를 한번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 여기를 좀 네. 신경 쓰이게 할 것 같아요. 흙을. 아. 자, 이러고 흙을 치면서 양쪽을 노리는 건가요? 묘하네요. 여기 두니까 또 여기 젖혔어요. 이게 젖히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냥 여기 끊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곳을 젖혀도 여기는 두텁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간다라는 뜻인가요? 여기가 이제 흙이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미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돌들이 이런 식으로 뭐 나간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연결이 쉽진 않습니다, 이들과. 자, 이 교환을 하고서 흙은 이곳을 두어서 확실하게 여기를 정리를 했고요. 백도 이곳에 돌이 와서 지켜져 있기 때문에 젖히는 것까지 일단은 가능하죠. 네, 한 점 잡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곳을 두어서 뭐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뭐 받아 줘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받아주면 무난해요. 여기 찝히면 지금 안 되거든요. 아, 글로 받는 것이 낫다고 봤네요. 그러니까 돌이 이제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이제 돌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지금 여기 흙이 찝는 거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 돌하고 교환이 된 거예요. 박정환 선수 판단은 이제 이 돌의 교환은 이제 백이 득이다고 보는 거죠. 모양은 조금 빈 삼각이 더 많아져서 네.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실전적인 수입니다. 자, 하지만 그 교환들은 공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중앙 쪽으로 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연결을 했는데요. 자, 이제 중앙이 뚫렸습니다. 네, 일단은 백이 나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흙의 뜻은 계속 눌러가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곳 젖혀서 많이 못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저우로양 선수가 좀 기분을 내고 있어요. 네. 뭔가 그래도 계속 백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우루양 구단의 공격, 박정환 구단의 타격. 자, 중앙 공방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철환 구단 대 스웨 구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패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 패 공방전이 서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백은 많은 패를 통해서 이 패를 버티고 있고요. 흑도 최대한 자체 패감을 써가면서 백이 패감을 쓸 수 좀 어렵게 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두지 않으면 여기 맞게 되면 다 걸리죠, 전체가. 네. 그래서 이곳을 붙여서 두면 무난합니다. 대신에 이제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오게 되면 이 개가가 되느냐 그 형세 판단이 좀 필요해요. 사실 여기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계속 나오기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그 다음에 당장 패 들어가는 수가 있죠. 거의 막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집이거든요. 패를 지금 타이밍에 네. 아, 흑도 따내면서 백도 좀 받아주네요. 위험해질 수가 예. 있겠네요. 지금은 이제 백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를 네. 뭔가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에 여기 때리는 거 뭐 워낙 좋은 자리고요. 일단은 흑도 계속 패를 버티네요. 버틸 네. 수 있을 때까지. 자, 이제 백이 쓸만한 패감은 또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네. 자, 이제 여기가 약간은 이제 해소를 했을 때는 안형상으로는 조금은 악수예요. 이제는 돌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어도 여기 한 점 살리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아, 오히려 건가? 여기가 없으면 이런 네. 자리를 놓아서 편한데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다 붙이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선수가 되면 거의 살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형에는 약간 악수고요. 그래서 흑이 좀 손을 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반발을 하죠. 그 한 방.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픈데요. 중앙을 좀 글쎄요. 일단은 흑이 연타를 했는데요. 여기서 네. 백이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일단 여기는 뭐 선수로 잡을 수 있겠죠. 아, 이거 여기 두지도 않고 때리네요. 일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늘어서 여기는 이제 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끊게 되면 뭐 이으면 촉촉수로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으면 여기 연타는 뭐 상당히 또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여기 살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젖혀서 중앙이 또 흑돌이 오면서 무너지고 있죠. 네. 여기를 좀 잡았지만 글쎄요. 중앙 무너진 것도 상당히 좀 아파 보입니다. 또 이렇게 두었고요. 이렇게 날일자로 달릴 수도 있고요. 여기를 날일자 정도로 두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날일자랑 여기 젖히는 것을 보면 거의 살아있죠. 지금 대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네. 조금 더 가네요. 한 발 정도 더 갑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막는 자세가 더 좋죠.
여기 두면 네. 이런 데도 확실하게 선수고요. 여기 한 점 살리기는 이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구 방향으로 오게 되면 이 편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두고 있네요. 감각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는 흙의 자세가 워낙 좋은데요. 여기를 과연 이어서 이 돌을 살려야 되는지 여기를 중앙을 그냥 살리지 말고 지켜야 되는지 한 이 정도로 그 판단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가 백이 결과적으로는 다 잡힌 모습이거든요. 물론 여기를 잡았지만 여기는 뭐 한 20집 정도 안팎으로 네. 그 정도의 자리고요. 이 전투는 네. 흙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딱 이 잡힌 개수 크기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또 중앙 두터움에서도 또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너무 경계선이 안 지어져서 확실한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살리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이 살리게 된다면 대신 네. 중앙은 조금 더 깨지겠죠? 네. 여기 경계선은 근데 사실은 뭐 너무 어려워서 네. 어디까지 집을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흙이 어느 정도 올지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로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선이라고 보고 백의 집이 여기가 한 다섯, 일곱, 열, 열일곱, 스물, 스물다섯, 서른셋 백의 집은 한 확정가가 60이 좀 약하네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흑의 집은 여기가 아까 10, 15, 20, 30, 35, 만 8, 50, 54, 60, 64, 67 정도. 그렇다면 아까 그 정도 선으로 지으면 흑이 약간 재밌는 거고요. 아, 네. 그렇다면은 경계선을 좀 더 올려야 될까요?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이제 흙도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이것을 네. 살리면 흙이 어느 정도까지 진출을 할 것인지. 자, 중앙 경계선에 따라 승부가 결정이 날 텐데요. 우선 좌변부터 정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 정도에서 선을 지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버리고 여기 두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여기 집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자체로 워낙 크고요. 네. 이렇게 그냥 집을 짓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백도 뭔가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살리는 정도로는 흙이 조금 재밌어 보입니다. 바둑이. 그럼 백도 살리면서 또 경계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단순히 이제 여기 결과만 놓고 봐서 이제 패에 대한 대가가 이제 감각적으로 너무 좀 작았다는 거죠. 여기 연타에 비해서 그래서 바둑이 좀 흙이 약간 좀 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곳 나를자. 여기로 인해서 요한점 잡혀 있고요. 여기 한집나 있으면 완생이죠.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살아갈 수가 없죠. 알기 쉽게 이렇게 되고 그냥 밀면 요걸로 인해서 다 잡혀 있어요. 절묘하게 네. 장문의 모양이네요. 그럼 여기는 뭐 거의 100% 완생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중앙인데요. 네, 그래도 최철환 선수는 여기 뭐 여기까지 안 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체로 이렇게 해서 날을 짜로 잡히게 되면 이 자체로도 20집이 넘는 것 같아요. 한 네. 25집 정도 역으로 이제 살린 거와 비교했을 때 그럼 중앙을 연타해도 그 정도의 대가를 찾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중앙 승부처 장면이 되었습니다. 최철왕 구단과 스웨그 구단의 대결, 청두 팀과 베이징 팀이 만났습니다. 자, 주장전. 자, 이 두 기사 프로필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5년생, 91년생의 기사고요. 최철환 구단 최근 랭킹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최철환 선수 10위라면 랭킹이 그렇죠. 최철환 선수는 한 5위권, 6위권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네. 뭔가 이 최철환 구단과 이 10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숫자예요. 네, 최철환 선수 뭐 항상 뭐 한 자릿수 랭킹을 유지했고요. 네. 최철환 선수가 예전에 극심한 슬럼프가 왔을 때 한번 20위권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이제 바로 그 슬럼프를 극복을 해서 바로 탑랭커를 바로 들어왔고요. 근데 이번에 요즘에 약간 좀 그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최철원 구단이 이 예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위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탑 랭커로 끌어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저력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다시 컨디션을 되찾는다면은 이 원래의 이 순위로 다시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철원 선수 뭐 이번에 KB리그에서도 뭐 1장으로 1주전으로 뽑혔고요. 실력만큼은 뭐 랭킹은 10위지만 실력은 1주전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네, 스웨 선수도 이제 세계대회 우승한 지가 조금 됐어요. 2013년도에 우승을 했으니까요. 자,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형세 판단을 정밀하게 해볼 시기인 거죠, 지금이. 이렇게 집이 좀 크게 나는 그런 대국일수록 좀 더 개가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네. 까다가다가 이렇게 잘못 세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은 상변을 살리면서 버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계 최철원 구단이 1승 4패 좀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게 이 워낙 팀이 막강해서요. 네. 팀에서 잘 안 불러줬어요. 그렇죠.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좀 그런 의미도 좀 있었겠지만 팀 성적 자체도 상당히 괜찮았죠. 네. 아무래도 등판 이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담감 속에서 또 이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 제가 아까 쉽게 보여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교환 자체로 일단은 뭐 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흑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백을 끊자고 했을 때 이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가 좀 약간 시달릴 우려가 있어서 좀 미리 지금 타이밍에 해놓는 것이 네. 나중을 위해서 좀 안전하죠. 자 이제 쉽게 두면 여기고요. 밀어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치받는다면 모양상으로 보면 한 번 더도 가능한 자리거든요. 여기 끊으면 여기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둬도 이렇게 둬서 한 점 잡히지만 여기 석 점 잡으면 되죠. 이곳은 흙이 불만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 이 석점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잇고 또 호구 치는 것은 뭐 여기도 선수고 여기 넘어가서 자체로도 살아있죠. 뭐 여기도 있고요. 이 모양 자체가 이제 끊기면서 가기 때문에 이 형태는 좀 백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체가 좀 위험해요. 네. 수혜 선수는 여기를 밀어갈 수도 있겠어요. 네, 감명하게 둔다면 단수 치는 수, 조금 더 세게 둔다면 미는 수,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형태에서는 뭐 다른 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한 점을 일단 잡는 형태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철원 구단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해두었고요. 밀었습니다. 밀어가네요. 글쎄요. 지금 밀어갔을 때 어떻게 봤죠? 치받는 수가 아니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여기 둘 때 어차피 못 살려요. 네. 뚫고 나와서. 넉점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뚫어서 다음에 잡으러 가는 것이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선수가 이렇게 되고 또 흙이 이곳에 치받아서 여기 중앙에 뚫차는 것이 있어서 네. 만약에 선수가 돼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이 교환은 백이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네. 여기서 잘못하다가 후수를 뽑게 되면 이상하죠, 여기는. 그래서 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둬서 이 한 점 잡는 수는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흙이 선택을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거나 두면 또 무난하게 흘러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도 치받는 수는 모양이 안 좋아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두는데요. 아까 모양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흑도 그민 의미가 굳이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두고 요 형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두고. 과연 선수가 되는 것인지 이것부터 확실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흑이 여기 한수더 둔다고 보면요. 네. 잡으러 갈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럼 다른 데를 두면 여기 때리는 순간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유일한 수고요. 네. 흑도 안에선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환을 하고서 둘때 여기가 되는지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어야 되면 네. 여기도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이 있어서 살아 있죠. 근데 여기는 거의 받아야 되지 않나요? 뭐둘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바깥쪽 이 흑의 안형 자리를 먼저 이렇게 두어 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요. 모양은 여기서요. 나쁘지만 뭐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어 가면은 아, 네. 치받아도 되겠군요. 아, 여기 여기요. 네. 근데 여기는 여기 때려서. 이 아래쪽 석점 잡는 아, 이 거로는 정도는 너무 안될것 같아요. 부족한가요? 예. 여기 먼저 가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네. 정도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수가 안 되네요? 네, 여기로 놓고 본다면 선수가 네. 일단 안 돼요. 그렇다면 흑이 이렇게 해서 집어서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네. 이러면 이제 간명해졌죠. 네. 흑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요. 그냥 간명히 처리를 합니다. 네, 이러면 뭐 이렇게 돼서 무난합니다. 이런 자리로 되고 다시 여기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백이. 자, 문제는 중앙이에요. 이 중앙 집이 어느 정도로 지어지느냐, 이것이 승부인데요. 최철왕 9단과 스웨 9단의 대결 중앙이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이 상변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 박정환 9단과 좌우루이양 9단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2단 젖혀서 흑이 좀 백의 공격에 기분을 낸 장면이죠. 네, 박정원 선수가 그냥 늘었어요. 여기 물론 끊기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물론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여기가 연결이 이제 확실하게 선수로 됐기 때문에 큰 자리를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두는 것은 웬만하면 잘안 두는 수법이에요, 사실. 네. 정말 이두 점만 잡아서 이겼다 라고 한다면 둘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두 점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밀어서, 그냥 여기를 안정시키면서 백을 연결시켜주고, 차라리 여기 변에 한수더 이렇게 두거나, 뭐이 정도로 두겠네요. 예, 이렇게 높게 두거나 해서, 여기를 두는 편이 낫겠죠. 네. 네. 여기를 밀어가서 이한 점이 뭐 늘어서 준동하나 하는 거 이런 것 등을 이제 없앴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기를 늘게 되면 여기까지가 선수여서 여기 나오는 맛은 좀 있어요.
맛이 상당히 나쁘죠. 이런 맛은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백돌이 여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손 빼네요. 괜찮나요? 잡으러 가면 어떡하죠? 일단 여기 안에서는 못 살아요. 네. 그러면 반대쪽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요. 여기 끝난 약점이 물론 있다고 보면 쉽게 눈 모양이 나올 것 같은 모양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 뛰면 여기 막혀서 네. 물론 이런 호구 자리가 한 칸 뛰는 게 있어서 들으면 네. 아, 탄력은 좀 있네요. 여기도 막상. 막상. 여기 뭐 둘 자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네. 받아야 되면 자세가 나오죠? 여기가 또 듣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거죠, 박정환 선수가. 네. 그렇다면 여기는 좀 일리가 있어요. 네. 떨리긴 하네요. 그래도 워낙 좋은 자리라서 버티고 네. 싶은 자리이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둬서. 저루향 선수도 당장은 좀 공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붙여서 응수를 물어본 다음에 중앙으로 젖히는 것이 아닌 이곳으로 젖혀서 네. 여기에 집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차하면 집으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환 구단이 대마가 확실히 살아 있다고 보고 이 상변 큰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자, 과연 이 백대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자, 박정환 구단과 저우루향 구단의 대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